예, 팔달산을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가 좀 공사하는 복원 정비 공사가 있어서 바로 이쪽으로 왼쪽 편으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높은 산은 아니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40m나 150m 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예, 정상도 한번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건공사가 또 뭐가 있나 봐요. 저다 지어지면은 또 이제 관광지로서 가치가 또 있겠죠. 제가 아까 조금 보니까 화성 행궁 쪽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좀 눈도 많이 내렸는데 아직도 녹지를 않았어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계속 계단으로 좀 올라가는 게더 나을까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좀 빨리 올라가려면 계단이 더 낫겠네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계단이라 좀 편안하네요. 근데 날씨가 아직도 좀 쌀쌀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 손이 시려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끼시죠? 저는 좀 손이 시립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눈이 아직 많이 안 녹았죠? 이렇게도 좀 보시면은 화산 행궁 복원 사업이 옆에 있는데 뭔가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볼까요? 옛날에 여기 전기차인가 그것을 운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타고 올라가던 것을 생각이 나는데 지금 겨울이라 운행을 안 하네요. 그 옛날에 뭐 전기차 이름을 뭐 우리 맹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기차라고 하나요? 그뭐 맹꽁이 기차 있지 않습니까? 중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계단 오니까 빨리 올라오네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 다녔던 기억들이 좀 납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요. 여기 봄이 되면 사람들이 많아요. 여름이 되면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 지금은 뭐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몇분안 오시죠.
자,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되는데 서장대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 보면은 서장대 250m 이렇게 되어 있죠? 계단 뭐 한 300개? 400개? 뭐 요 정도는 뭐 무리는 없죠. 계단 한 1000개 된다면, 아, 그건 무리가 좀 있어요. 그건 힘들어요. 1000계단은 좀 힘든 것 같아. 근데 뭐 요 3-400개 정도는 제 나이 때는 가뿐합니다. 근데 왜 숨소리가 거치냐고요? 아이고, 숨소리가 왜 거치냐고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래요. 이거 올라가서 또 멋지게 찍은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아침 식사 해야죠. 뜨뜻한 국물이 있는 그런 국밥으로 아침을 할까 해요. 좀 힘드시면 쉬어가라고. 아이고, 중간 턱이 있네요. 아이고마 소리가 나오네요. 자, 계속 올라가 볼까요? 이제 한 100계단, 150계단 정도만 남았으니까 조금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움직이고 계속 활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심장도 박동수가 빨라져야만 우리 혈액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우리 신체는 그렇게 해야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따라서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안 돼요. 움직이고 걷고 달리고 그렇게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야, 이제 몇 계단이에요? 조금 남았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힘을 내세요. 이거 저 아래쪽에서 생각하면 1000계단은 되는 것 같아. 아래쪽부터 여기까지 계단만 1000개는 되는 것 같아. 어휴, 자, 힘을 좀 냅시다. 자, 계단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서장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 드디어 서장대를 올라왔습니다. 화성 장대라고 써 있죠? 예,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 전경을 좀 볼게요. 와, 수원 시내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좋은데요. 이야, 보이세요? 이쪽에서부터. 이야, 저쪽도 있잖아요. 다 보여요. 와, 이것이 바로 저기가 북문 쪽 같아요. 저기가. 저쪽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찍어드리는데. 야, 이렇게 해서 다 보이네요. 근데 저쪽은 조금 흐려. 저쪽은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쪽은 좀 흐리시죠. 와, 이게 줌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이세요? 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거리가 있나요? 건물이 보이시나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찍었습니다. 아이고, 다 찍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감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